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아, 혹시 달력 보셨어요? 전 달력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당장 내일 모레가 12월이더라고요. 이제 올해가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슬프다. 여기서 유일한 40대. 아, 왜 이렇게 또 TMI 하시나요? 세상 모든 걸 다 먹어버리고 싶은 먹방 좌선생. 나이만큼은 먹고 싶지 않아.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오히려 12월이 좀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3년 동안 이 머리카락을 이제 소아암 백혈병센터에 기부하려고 길어 왔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점점 배꼽에 닿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12월이면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해방! 진짜 저도 이번에 좀 좋은 일 했어요. 이번에 제가 소방관 분들의 화보집에 달력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화상 치료 환자들에게 전액이 또 기부된다고 해서 달력을 좀 새해에는 좀 멋지게 좀 구매해서 방에 걸었더니 좀 보기에도 정말 멋있고요. 아. 네,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뿌듯했습니다. 아, 식스팩. 와, 우리 은정 씨까지 오늘 좋은 일에 또 동참을 했네요. 그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마음도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약속도 좀 많아지고 모임도 많아져서 챙겨야 될 것들이 참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챙겨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좀, 나의 한 해는 어땠나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역시 이은정 리포터가 첫 소식 준비하셨죠? 네. 무엇보다 겨울은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의 여성으로서 평생 그 사랑과 희생을 삶을 산 최정숙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그분의 뜻이 멀리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구의 반대편, 존재 자체로 빛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귀한 삶을 밝히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있는데요. 최정숙, 그 사랑의 이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 네, 밝네요.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부룬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식민 지배와 극심한 내전으로 기반 시설은 망가지고 국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상처받는 것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부룬디로 떠나기 며칠 전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회원들이 선물 포장이 한창입니다. 곳곳에서 이어진 기부와 나눔으로 모인 선물들 하나하나 정성 들여 준비합니다. 양손 무겁게 하겠는데요? 일제강점기에 헌신과 나눔의 삶을 살았던 최정숙 선생. 일제에 저항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런 선생의 사랑의 정신이 꽃피운 곳, 아프리카 부룬디. 뜻있는 이들의 노력으로 세 곳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제일 앞장서 사업을 이끈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회원들. 장거리 비행의 고단한 여정이지만 아이들 만날 생각에 설렙니다. 오랜 내전의 상처가 가득한 카그웨마. 그곳에 세워진 희망초등학교입니다. 얼마 전까지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느라 아이들의 등교길은 늘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에 현지 조달한 신발까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한가득입니다. 와, 셋입니다. 특히나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에게 신발은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화상선물이 위험했죠. 멀리서 온 손님이 조금은 낯선 아이들. 하지만 치수에 맞춰 꼼꼼히 준비한 운동화를 정성스레 신겨주다 보니 어느새 허물없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새신을 받은 아이도 챙겨주는 이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애들한테 신발 시켜드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제 평생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늙은 아이들은 해맑아요. 이제 학교는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도 부준부라에서 35km 떨어진 무진다 마을에 세워진 최종숙 여고. 여학생들을 위한 최초의 고등교육 시설인데요. 학생들이 방문객들을 환한 미소와 노래로 맞이해줍니다.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면생리대입니다. 모두를 위한 장학금도 빼놓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이네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과 도민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최정숙 여고. 사실 부룬디에서 여성은 차별과 빈곤, 좋은 풍습으로 교육에서 늘 소외가 되곤 했습니다. 부룬디 최정숙 여고는 식품 가공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양질의 중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물을 익힐 우수한 교육 시설을 비롯해서 중도 포기자를 막기 위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협동조합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의 경제 자립을 위해 제주도가 시설을 지원했다고 조합원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애들이 밝고 꿈이 많고 미래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정숙 선생님이 굉장히 그 1년 동안에 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부룬디 주민들과 함께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숙한 시골로 들어가는데요. 무쿤쿠 마을에 있는 최정숙 초등학교입니다. 표정이 다르네요. 무표정한 얼굴과 경계심, 오랜 내전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곳에서 공부해야 했던 아이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단단한 건물에 깨끗한 책걸상, 한눈에도 교실이 산뜻해졌죠? 시설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회원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가 한 명 한 명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최정숙 선생의 삶에서 시작된 부룬디의 따뜻한 변화입니다. 최정숙 선생의 삶과 사랑의 실천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최정숙 여고에서 선생님이 행복하셨죠? 선생님, 부디 하늘에서 아직도 당신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이들과 선생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제주도민들과 그리고 이 가난한 부룬디의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이 사랑을 낳듯 최정숙 선생의 정신이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애들을 보는 순간요,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게 그냥 여기서부터 가슴속도 비어오면서 정말 내가 잘 왔구나. 사실 여기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왔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애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났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요. 이번에 많은 좋은 내가 많이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너무 작은 것에 기뻐하고 또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굉장히 제 자신이 마음이 그냥 열려버렸고 사실 저희들이 준비한 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선물은 그냥 웃는 얼굴, 미소. 이게 제가 참 잃어버린 건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찾고 있는 거를 느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우리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그 무쿠쿠 쪽 아니 부룬디 쪽에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린 rêve d'être un docteur en transformation agroalimentaire et de devenir un entrepreneur femme réputé en transformation agroalimentaire. Jenny rêve de créer une organisation de technologie agroalimentaire qui sera, si vous voulez, en collaboration avec Chujung Suk pour les stages des élèves et pourra donner de l'emploi.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네, 아, 우리 최정수 선생님 하면은 일단은 뭐 또 신여성이시고 독립운동가이시고 또 제주 최초의 여성 교육감을 지낸 교육자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사랑을 널리 전하신 분이신데 정말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최정숙 선생의 이 사랑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 좀 훈훈하고 굉장히 좀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도 이번에 부룬디에 최정숙 학교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또 그분의 뜻이 그 귀한 정신이 저 멀리 아프리카 부룬디까지 그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제주도 도민들도 정말 사랑하셨지만 이 여기 제주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교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또 교육에도 힘쓰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사랑과 나눔을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도 거기에서 좀 힘을 보태드리고 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은정 리포터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맛있는 여행 떠나볼 텐데요. 우리 먹방 좌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시골의 여유로움과 도시의 세련됨을 모두 가진 마을입니다. 에어룹 하기리를 다녀왔는데요. 에어룹 하기리에서 떠나는 먹방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다 같이 먹어. 아, 기대됩니다. 동작 그만. 너 지금 쟁반빼기 하고 지금 이빨 끝낼 모양인데 정마다네게 지금 막 숨을 줬어요. 이사장한테 갈치국을 줬을 것이요. 먹자. 이사장한테 삼차를 준다니 이빨 끝낼 모양인데 내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나 하기요. 고니, 나 하기랑 해. 하기. 하기 아닌 하기. 전 이곳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맛집이 참 많거든요. 오. 하길이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곳은 제가 근래에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 정말 제주도 토속 음식. 제주 사람들의 소울푸드. 와, 걸쭉 하네요. 육개장부터 갈치국까지 먹방 대기 완료. 여기는 대표 메뉴, 이 고사리 육개장. 고사리, 제주 고사리 유명한 거 알죠? 아이고, 제주 고사리를 크게 잘 썰어서 잘 찢어서 고와 고기 질감이 딱 나게끔 이렇게 굉장히 좋아. 여기에 다진 고추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 좋죠. 땡초 넣으면 참 음식마다 소리가 다 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바로 고사리 육개장이 아닐까요? 예. 오. 그 소리가 나네요, 진짜. 그렇죠. 똑같죠, 소리. 일부러 똑같이 내는 게 아니야. 일부러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아유, 김치 얹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맛있냐고요? 음식이 막 달아. 제주도 말로 고기를 먹든 음식을 먹든 야, 이거 참 돌다잉. 영혼 진짜 맛있는 음식. 돌다잉. 이 고사리를 여기는 좀 특이하게 약간 씹히는 맛이 좀 있게 이렇게 완전 찢어 놓지도 않았어. 중간 중간 고사리의 그 특유의 그 식감도 좀 느끼고 그 맛도 느끼라고 이렇게 재미를 또 주셨어요. 아, 이 집 하귀에 고사리 육개장 잘하는 집이 있었어. 고사리 육개장도 잘하지만 갈치국도 잘한다고요.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특유의 시원하고 고소한 맛 옳다구나. 갈치국은 국물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물 이게 예술. 아, 그럼요. 갈치국은 달아요. 이 뚱뚱한 갈치살 좀 보세요. 이렇게 큰 갈치를
굉장히 큰 가지 거의 반 마리 정도 반 마리 이상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나오네요. 아 얼마예요? 굉장히 착한 집이네요. 그리고 이런 호박 호박 같은 것도 보내가지고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온몸에 퍼집니다. 이때 고소한 갈치살 한 점도 호로록 해줘야죠. 먹으면서 정말 제가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렸을 적엔 왜 이렇게 이런 걸 안 먹었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 투박스러운 투박한 화려하지 않은 이런 제주도의 음식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 일단 국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맛집. 네 하기의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멜리의 고향 제주에서 맛보는 멜밀 음식 멜밀 접수해 보겠습니다. 메밀 철이죠. 와 맞아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막국수 하면 극찬을 하던 곳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던 곳 따뜻한 온 메밀국수입니다. 해조류와 소고기가 이렇게 잘 썰어져 있는데요. 다시마를 이렇게 채 썰어서 입안에 탱그르르 들어오는 면 직접 뽑아서 얹어줍니다. 간이 딱 담한게 맥한데요. 저한테는 간이 좀 맞아요. 지금 약간 간이 좀 안 맞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간장 양념을 이렇게 짭조름하게 양념 쳐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지요. 야, 국물 좋다. 아, 국물 진짜입니까? 새콤달콤 비빔맛 국수 하면 섭하죠. 명태 영양가가 진짜 많잖아요. 이 회무침, 아우 회무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회무침을 시켜서 먹고 진하게 양념 잘 터나야 돼. 이렇게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짜게 드시네요. 조금 짜게 드시는데. 비비면 뒤에 좀 물이 좀 많이 좀 먹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아 우선 안 끊는 거 양념 사가야겠다. 야. 어 양념을 사가야겠다고. 어 그 정도입니까? 이 양념 하나면 집에 가서 그냥 아무 면이나 그냥 라면을 끓이든 소면을 끓이든 거기다가 섞인 비빔밥 먹여 먹으면 저거 소면 중면 다 상관없어요. 며칠은 먹겠다. 이것만 30세끼. 오 양념 구 베리 구. 이 메밀의 독성을 맛있게 무 무의 시원함이 씹히고. 아, 무김치. 이 명태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그냥 고소하고 그냥 씹히는 맛 그냥 쫄깃쫄깃하니 그냥 면하고 그냥 같이 그냥 부드럽게 씹히고 있어요. 메밀가루 듬뿍 넣은 만두피에 김치 속이 꽉 들어찼습니다. 아 만두 언제 먹나 했어요. 그렇지. 면에 말아서. 너무 오늘 또 너무 욕심 부린다 또. 아, 자 먹을게요. 아, 안 끊는다. 마음에 넘는 소리. 면을 안 끊어요. 꽉 찼는데 안 끊어. 안 끊어서 먹는 게. 다리가 있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쫄깃함이 살아있는 메밀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메밀면 가성비 좋고 하지만. 이런 음식 하교에 있습니다. 와, 하교 오세요. 제주 메밀. 네, 세 번째 맛집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야 디저트를 또. 찻집에 관련돼서는 먹방자 선생의 1번 추천집 하교의 이곳. 오. 제주도 홍차 러버라면 꼭 들린다는 홍차 전문 카페. 힐링 플레이스예요. 커피와 티에 관련돼서는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다. 저의 스승님, 우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최고의 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티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시죠. 홍차이 나는 클라스. 네? 영국 왕실로 가서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서 와우. 예. 직접 테이블에서 네. 차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오. 맛있게 드시려면 우선 예열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한 또 고가의 또 잔이라고 들었는데 예쁘다. 또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비싼 오늘 준비한 차는 크리스마스 티입니다. 지금 추워진 이 시즌부터 향신료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도맘, 정향, 생강, 귤피, 계피, 히비스커스를 블렌딩하여 예, 지금 이 추워지는 이 시즌부터 막 드신다고 하셔서 크리스마스 티라고 합니다. 아~ 와, 진짜 힐링 될 것 같아요. 향긋한 향이 퍼집니다.
홍차 전문가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차. 한입 가득 먹자마자. 포트 예뻐요. 네. 이 포트랑 차 자르는 저도 모르게 게 중요하거든요. 차 마실 때. 하, 해주는 게 뭔가 이거 입안에서 뭔가 다 뻥뻥뻥뻥뻥뻥 다 터뜨리듯이 하, 네? 그 우리가 그 박하의 그런 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두 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 여운이 계속 입안에 남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 한참 조금만 있으시면 등골에서 땀이 맺히실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 몸에 열을 내주는 그 아주 좋은 기능성 차 중에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티. 요즘 밀크티 많이 드시죠? 네, 저 좋아해요. 차 파우더 넣어서 밀크티? 티백 살짝 우려내서 밀크티? 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이곳은 찐입니다. 와, 밀크티. 진짜 진하다. 여러분, 직접 만든 정통 이야. 생강 밀크티가 나왔습니다. 생강이 아, 기본적으로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사장? 저희가 생강차를 오케이. 마실 때 그 생강의 그런 간한 그런 생강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이 밀크티의 뒤에 밀크티가 살짝 그냥 좀 우유가 좀 이렇게 섞이고 이래서 약간 가벼울 수가 있는데 묵직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느낌? 제주도민들 그리고 관광 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최고의 티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사장님의 마음. 정말 철학. 그 철학을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교에 오셔서 홍차를 드세요. 오, 너무 좋았습니다. 사장님 좋아하시네요. 밥 선물 세트 같은 하교인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어느새 11월 마지막 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겨울 나기 준비 든든히 하세요. 야, 야. 아귀 아니고 하귀. 하귀에 다녀왔어요. 무리수였어요. 어, 근데 오늘은 진짜 뭔가 우리가 되게 든든하게 한 끼를 잘 먹고 디저트까지 잘 마무리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사실 막국수는 좀 우리가 시원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겨울에 먹는 막국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말아먹는 그 막국수 이한치한 아니겠어요? 이 겨울에 또 추우면 따뜻한 국물에도 말아서 먹는 막국수가 있고요. 정말 시원하고 구수한 게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저도 보는데 저는 갈치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원하게 또 따뜻하기도 한데 갈치국을 먹으면은 진짜 뭐 패딩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 든든하게 날 것 같은데 아 조금 아쉬운 게 이번 겨울 저와 같이 갈치살을 좀 발라줄 제가 잘 못 바르거든요. 그래서 갈치살을 좀 발라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 계시네요. 잘 바르시잖아요. 포기하시고요.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혼밥 열심히 많이 많이 드시면 절대 안 외로워요. 맛있는 음식 앞에선. 아니 저는 홍차 되게 좀 조심하게 봤는데 이게 그 뭐 옆에서 큐레이팅 하시듯이 이렇게 홍차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또 전달해 주시면서 듣는 야 홍차 불금이잖아요. 이 불금에는 홍차와 함께 나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또 엘레강스 주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우리 또 좌 선생님께서 강추하는 홍차집이래요. 그랬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도 굉장히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다 만드십니다. 홍차, 전부 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좀 춥기도 하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아까 갈치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뜨끈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홍차로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열심히 또 드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먹방 자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LTE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장인정 아나운서가 휴가를 떠나서 정종 리포터가 예술 향기가 가득한 곳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불러볼까요? 정종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정종우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 소식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총 4일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아트 제주 2019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유명 갤러리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선보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 이곳 객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은은한 분위기 속에서 네, 갤러리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요, 관계자분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아트페어입니다. 네. 정말 문화 애호가분들께서 아마 이날만큼은 정말 굉장히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트 제주는 미술품을 거래하는 제주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 마켓입니다. 올해는 제주부터 부산, 서울, 그리고 뉴욕, 파리까지 총 25개의 갤러리가 현대미술 작품 천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기에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 오게 되면 어떠한 작품들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지금 살아있는 작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제프 쿤스를 비롯해서 쿠사마 야요이, 데미안 허스트, 백남준 같은 아주 세계적인 작가들, 그리고 국내에는 이우환, 박서보, 정광영, 그리고 제주 작가들까지 아주 다양한 작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아, 그런데 저와 같이 미술을 좀 어려워하고 좀 문외한하신 분들은 네. 이러한 작품들을 조금 접하기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작품들을 좀 바라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꿀팁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예술 작품이 되게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술이야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오픈된 마인드로 오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으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네, 컨설팅도 함께 해주신다고요? 네,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은요 미술품 소장이 좀 생소하신 분들 또 구입이 처음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미술 평론가 선생님을 초청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오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4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 문화 애호가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앞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아트페어에는요, 국내외 유명 갤러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 중에 한 분과 네, 이곳에서 여러분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와보니까 굉장히 엘레강스한 분위기 속에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의 그 성격이 차분해지고 네,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자, 그 중에 한 곳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는 밤입니다. 네, 네. 네. 자, 이곳 우리 아트페어 행사 정말 많은 갤러리 대표님들께서도 기대를 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함께 하시게 되니까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 네. 저희도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서울에서 물론 유진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오게 되니까 너무 제주에 계신 분들이 아트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을 선별해서 또 왔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제 뒤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한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들 이번 저희 너무 많은 작가들 뭐 전체 페어를 보면 천여 점 이상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브루클린에서 전시했던 작가님도 계시지만 여기 지금 보이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끼 작가님이세요. 이끼를 소재로 조화로운 삶을 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양종영 작가님,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브루클린에서 개인전을 하신 정광영 작가님, 그리고 스웨덴에서 10년 동안 도자 공부를 하신 한준 작가님, 뭐 그 이외에 수술 소재로 또 직접 자연을 표현하는 박영학 작가님들 등 이외 유명 작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이 좋은 정보를 네.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많이 오시라고.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요일 12월 1일까지 메종 글래드 제주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작품들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자, 아트 제주 2019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나마 이렇게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차분해지고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올 한 해가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 오셔가지고 네, 주말에 특별한 시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종우였습니다. 네, 정종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의 또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JDC 제주혁신성장센터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ICT, 즉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업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런칭 즉시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리고 현재 복합제도 개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3월 정도에 효력 시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스타트업 대표들의 포부가 대단한데요.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약물이 블록버스터 신약이 돼서 네, 제가 그것을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과 함께, 유능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업하게 된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혁신성장센터 ICT 융합창업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의 도전을 만나봅니다. 제주혁신성장센터 김병주 대표가 이곳으로 출근한 지 이제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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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 설립 후 2년 제품 출시와 함께 센터에 입주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우리도 마케팅의 그 방향성이 비슷해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청정 제주의 식용곤충을 테마로 제주도 1차 산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제주도의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혁신성장센터가 갖고 있는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입주교육 그리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바이오 회사가 되기 위해서 제주혁신성장센터와 같이 하고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물론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로 융합이 됐을 때 더 훌륭하고 더 새로운 그런 스타트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됐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 많은 박스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 녀석들, 군뱅이를 키우는 사육장이랍니다. 식약처에서 정식 식품 원료로 허가된 식용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흰점박이 꽃무지의 애벌레죠. 그래서 이제 애칭을 꽃뱅이라고 했는데 이 꽃뱅이는 약용 성분, 식용 성분이 뛰어나고요. 그중에서도 청정 제주에서 키운 꽃뱅이가 단연 우수합니다. 김 대표는 어떻게 이 군뱅이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꿈을 키우게 됐을까요? 제가 그 다니던 전 직장이 금융권이었는데요. 금융권 직원이 다 그렇듯이 이제 매일 이제 잦은 음주 문화와 이제 누적된 피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매일 피로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숙취해소나 이제 피로 회복에 좋은 게 뭐 있을까 그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우연찮게 지인이 하는 이제 군뱅이 농장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군뱅이 농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어떤 화학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제주도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삶에서 얻은 아이디어인 만큼 시장에서 안녕하세요.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손님들 많이 찾으시나요? 네.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기존의 대기업 제품보다 훨씬 더 기능성으로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브랜드 K 지원 업체로 선정됐고 태국 등 해외 진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제주혁신성장센터에 입주한 또 한 곳의 스타트업. 개별과 체험이라는 여행 트렌드에 딱 맞는 관광 벤처 기업입니다. 로컬 액티비티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여행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여행사 아니면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OTA 그런 플랫폼과는 좀 많이 차별화를 둔 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지역민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 플랫폼에 탑재해서 직접 마케팅까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 돌고래 탐사 등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깊게 체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엔 마음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나의 마음과 현재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여행이죠.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또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진을 찍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차로 한 바퀴 휘 제주를 돌아보는 여행이 아닌 진짜 제주를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제주에 숨겨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꺼내서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 또 제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고 지역민들 중에서 어떤 재능이 있는 분들과의 한 시간, 두 시간씩 그렇게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힘으로 가져간다면 제주에서 나서 성장한 사람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제주의 미래에 굉장히 밝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 벤처 사업이 말처럼 쉽지 않기에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막 일상적인 업무가 바쁘다니까 한 템포가 늦어져. 사실은 봄에 이루어졌어야 되고 여름에 상담을 하고 가을에 런칭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을 다 저물어가는 겨울의 초입에 지금 이 작업을 홍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린이집만 공략을 하시던지 이렇게 좁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많아서 반응이. 오히려 사실은 제주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또 쉴 때는 바로 바다나 산에 가서 쉴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저는 스타트업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다만 VC나 엑셀러레이터 같은 그런 저희가 이제 자금을 연계해서 확장하거나 좀 발전하는 데는 서울의 모든 그런 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ICT 융합창업법의 입주업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자리입니다. 제주도는 지리적 그리고 산업적 제한 때문에 좋은 투자자를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한 이유는 스타트업들은 그 흔히 얘기하는 손익분기점까지 가기가 좀 오래 걸립니다. 충분히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보통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립니다. 그때까지 버틸려고 하면 네,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주는 투자, 금융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데모데이를 마치고 저희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한 12개 스타트업체의 대표들. 제주와 함께 성장하는 그들의 도전이 기대됩니다. 우수한 VC들을 만나서 자금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분과 파트너십을 연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모데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 유치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크게 자랑할 만큼 뭐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나름 저희가 계획 세웠던 부분에 일정 성과를 거뒀으니 이제 내년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저희가 잘한다는 건 그런 구체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걸으면 아마 저희 또 새로 입주하게 되는 기업도 그렇고 또 저희한테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신 JDC 쪽도 그렇고 도고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힘이 다 제주도민들 또 제주도의 젊은 세대들한테 가는 게 뭐 바로 올해 내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단기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혁신성장센터 ICT 융합창업법에서 펼치는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세계로 나아가며 제주의 밝은 미래를 일궈나가기 바랍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아이템들도 새롭기도 하고 창의적인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게 또 사업으로 정말 자리를 딱 잡으려면 되게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JDC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그런 기반적인 도움들을 좀 받고 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이 또 우리 제주에도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과를 공유하고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을 수도 있는 데모데이 에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또다시 이어져서 제주도 전체 그리고 제주가 스타트업 업체들의 뭐랄까요 일종의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네요. 예, 저 굼벵이를 이용한 그 제품 저희 가게에도 비춰놓고 손님들에게도 주고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먹고 있죠. 가게에 딱 비춰놨어요. 어릴 적에는 그 초가집이 많던 때는 굼벵이 쉽게 봤거든요. 근데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제품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곤충 먹방 기대했어요. 우리 예전에는 이거 식용 곤충이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 예전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진짜 군뱅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마케팅을 하고 이게 새로운 음료도 만들고 이 생각을 사실 못했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생각의 전환이고 또 도전이니까 예. 그래서 또 멋진 제품이 또 제주에 또 그런 것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또 탄생을 한 것 같아요. 멋지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이제 스타트업이 정말 좀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좀 본격적으로 투자도 제대로 받고 또 끝까지 하셔서 정말 빛을 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꼭 그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었던 게 생태 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주도에 정말 볼 것도 많고 다양하게 남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좀 급하게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빨리 그냥 SNS 업로드용으로만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 플랫폼을 꼭 활용해서 좀 기억에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남기는 사진. 사진 참 좋아하죠. 이게 네. 항상 이렇게 네. 사진과 함께 하는데 방송만 끝나면 뭐 피디님 좀 찍어주세요.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가위가. 저희 아까 봤죠?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진은 참 많이 찍는데 나는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 저 액티비티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마 우리 은정 씨의 생각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요. 오늘도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도 만나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말엔 우리 갑분이 소개해 주는 시간이죠? 네. 아, 오늘 주말에는 좀 따뜻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그림으로 온기를 전하는 홍시아 작가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돈의 전시 소식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쩌면 고된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귤로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가 뿐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그림으로 위로를 전하는 홍시아 작가를 만나봅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읽고 나면 가슴 한켠이 훈훈해지는 한편의 동화처럼 아기자기한 그림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홍시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홍시아입니다. 아니 뭐 오며 가면은 사실 되게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짜 단둘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름을 나눈 지는 사실 처음인데 이번 제목이 홍시아 개인전 자연을 담은 마음 크로키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풍경화인 것 같은데 일러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장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 혹시 어떤 장르인지 장르 소개 먼저 좀 장르요? 네, 홍시아 장르이고요. 제 마음에서 이런 뭔가 나타나는 심상 혹은 어떨 때는 어떤 정서일 수도 있고 뭔가 감정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컬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 안에 떠오를 때 이제 도화지 앞에 가서 어떨 때는 캔버스 앞에 가서 제 작업에 마음의 풍경을 사실은 도화지에 담는다 해서 마음 크로키라는 장르를 제가 사실 만들었습니다.
홍시야 장르는 그림으로만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요. 육지에서는 사실은 경계 없이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꼭 도화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아르코 예술 대극장에서 그런 종합 예술국의 무대 미술, 그러니까 설치 미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그런 패션 디자이너 분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옷으로 뭔가 같이 협업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주에 와서는 지금 이런 작업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런 싱잉볼? 네, 크리스탈 싱잉볼을 통해서 그것도 사실 제가 이름을 또 제 마음대로 또 붙였는데 사운드 드로잉이라고 소리로 뭔가 드로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나를, 우리를, 무엇보다 자연을 다시 바라보는 방법, 제주에서 배웁니다. 인간이 늘 우월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고 그냥 돌은 작으니까 풀은 그냥 늘 어딘가에도 있으니까 하는 그냥 그렇게 보는 어떤 시선들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눈, 코, 입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들도 소중한 생명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작든 크든 멀리에 있든 가까이 있든 그냥 그런 소중한 존재로 서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시작했어요. 그림으로 위로를 전하는 홍시야 작가. 무지개를 닮은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초승달을 품은 고분달 마을을 혹시 아시나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대을 1위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원주민하고 이주민하고 같이 이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사진을 찍히시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제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이 해서 그 마을 만들기 사업 그 일환으로 그 소액을 지원받아서 이번 그 전시회를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변해가고 사라지는 중산간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기억합니다. 많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그냥 조용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하면은 야, 누구네 집에서 좀 한번 모여보자. 작년부터 지금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효과,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꼭 나한테 돌아. 이거는 전시회 끝나면은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한테 사진을 좀 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게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 가능하면 지금 드리려고 아니면 마을 경로당에라도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으면 이제 붙여놓을 계획입니다. 이제 사진에서 묻어나오는 마을의 정, 이번 주말에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의 또 다른 이름은 시작입니다. 새 출발을 앞둔 이들의 출사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지금 따로 이렇게 통일된 주제 같은 건 딱히 없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단지 제주대 학생이라는 그 학생이란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아마추어 티를 내지 않고 전부 다 프로 정신을 갖고 한 학기 동안 아니면 길게는 2년 동안 이렇게 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학생들이 전시하는 거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하나의 작가로서 그냥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공부하며 성장했을 학생들, 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예술은 이렇게 고급 미술을 벗어나서 대중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차세대 예술가들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시 일하는 건 어때? 주말엔 같이 윤수 찾으러 다니고. 6년 전 사라진 아들을 찾는 엄마 정연.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윤수, 갈라진 새끼 발톱 없어요. 윤수가 외딴 섬에 있다는 제보. 어디 있어요? 누구요? 낯선 섬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건 어딘가 수상쩍은 마을 사람들. 정연은 이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나
운명의 장난처럼 흔적을 찾으며 사라져버리는 진실. 그녀는 과연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나를 찾아줘입니다. 네, 오늘 홍시아 작가를 만나봤는데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특히 그 아까 단어 중에 마음 크로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온전히 열었을 때 비로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주 풍경을 제주 바라보다라는 시리즈물로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제 정유진 아나운서 얘기해 주셨던 마음 크로키 그리고 제주를 또 다르게 바라보는 제주 바라보다 시리즈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전시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흘 1위 마을 사진전 그리고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의 졸업 전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또 응원의 말씀을 또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말엔 가쁘게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주말 동안 우리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5도에서 9도, 최고기온은 16에서 17도로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한라산과 산간도로에 결빙되는 곳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등반길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0에서 12도, 최고기온 14에서 17도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 내리는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최근에 바다에서 이 어선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이 해상 사고들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대성호와 창진호 아직까지도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빨리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낚시객 사고도 이제 간간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 창진호와 대성호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한 그런 가족이거든요.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죠. 정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전데요. 정말 이 겨울바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무리한 조업 그리고 안전, 낚시객분들도 안전장비 꼭 잘 챙겨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제주가 좋다 식구들 중에서는 우리 정유진 아나운서 벌써 감기가 왔어요.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은 거예요? 네네. 아유, 진행한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맞아요. 이제 소설이랑 입동이 벌써 지났거든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겨울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또 건조함이잖아요. 그래서 산은 또 화재 항상 또 좀 산불 조심 맞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또 이제 산 올라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더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래저래 뭐 약속도 많고 좀 모임도 있고 또 연말이니까 한 해를 좀 정리해봐야 되는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셔야 될 테고 좀 분주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변들도 좀 돌아보시고요.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